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건강은 내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무지하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꼭 제가 이렇게 인삼청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청을 만드는데, 전에는 안 말리고 해니까 맛이 쉬워지는 거예요. 좀, 뭐, 한 달, 두달 지나면. 물기가 한나절 빠지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건조하면 더 빨리 말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말려갖고 한 3일 정도, 만약에 날씨가 따뜻하거나 그러면 한 이틀만 말리면 돼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이제 완전히 말리면 안 되고요. 그럼 건삼이 되죠. 저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잔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몸뚱아리는 제가 씹어 먹고 하려고 따로 빼놓고 이제 좀 적은 거 몸뚱아리하고 뿌리하고, 뿌리가 영양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말렸어요. 3일. 볕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반 응달에다 했거든요. 볕 살짝 이렇게 들었는데, 베란다. 저렇게 해갖고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건조가 됐어요. 근데 인삼 꿀을 4대 6으로 하시는데, 꿀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네번 부으니까 위에 가득. 근데 좀 제가 인삼을 너무 많이 담았어요. 한 7부 정도 하면 담으면 좋을 거예요. 저렇게 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환절기에 이걸 드시면 겨울에 아주 감기도 안 걸리고요, 건강 팔팔합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필수로 이 인삼을, 이렇게 인삼 꿀청을 드시면 너무 좋아요. 꿀도 드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좋다고 이걸 두 숟갈, 세 숟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꼭한 숟갈, 한 큰술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요. 이거는 제가 앞전에 했던 건데, 작년 가을에 했던 건데, 요거를 이렇게 몸뚱아리 위주로 했어요. 뿌리는 다른 거 내가 이용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틀, 3일 정도 했는데요, 즙이 더 많이 나와서 가득 찼는데, 그렇죠. 내가 한두 번, 두 숟갈 정도 먹고 찍은 거예요. 색깔이 너무 고와서 그렇게 맛이 우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편은 이게 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거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챙기세요. 제가 손발이 차가웠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따뜻해졌어요. 웃음 운동 많이 하고 하니까, 몇년 전부터는. 그래도 제가 인삼을 꼭 챙겨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효능, 이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고요.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 음식들을 제가 다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함께 하시면 건강한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엘빈 건강 운동, 치매 예방 운동, 웃음 치료 운동.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건강 정보를 함께 합니다. 이 아래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있고요. 유튜브 구독하시면 평생 무료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한테 공유하시면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